네, 제100회 세무회계 상급 우리 기출문제 세법 1부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법인세, 내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우리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납세지입니다. 이 소지지에 우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입니다. 3번, 외국 법인은 본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4번, 외국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 정답은 2번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컨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요. 국가도 원칙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징수, 소비자에게 납세 부담을 시키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가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에 납부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액 우리 기타 사유출 합니다. 다만 직부인 같은 경우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근데 이제 직부인이 아닌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입금 합계액을 구한 얼마인가? 자, 첫 번째 사업 수익 금액은 입금 항목이고요. 우리 감자 차익 입금 불선입 항목이죠. 자, 그 다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 입금 불선입 항목입니다. 전부 다 입금 불선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 1번에 과태료, 과료, 벌금.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 2번.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3번. 법인세에 대한 노후주택별세. 우리 세액공제받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으면 그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몇 프로? 10%, 20%. 자, 이런 률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농어촌 특별세도 이 소득에 기반한 소득과 관련된 또는 소득 세액 공제, 이런 소득에 관련된 어떤 세금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용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 송금 항목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지합니다. 2번. 법인이 기부를 약속하고 실제로 기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고요. 접대 행위가 발생한 연도, 즉 발생주입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접대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귀속식이고요. 이에 반해 기부금은 현금주입니다. 기부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귀속식이가 아니고요. 실제 지출할 때, 그때가 손익 귀속식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표이사 동창회는 우리 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사유출.
4번, 50% 한도 기부금 초과. 우리가 50% 한도는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50% 한도 초과. 근데 이름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우리 법문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50% 한도 기부금, 이런 표현이 남았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법정 기부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월하여 10년, 이월하여 송금의 산입이 가능합니다. 7번, 우리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 우리 감가상각비 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소득세법 양도세 할 때도 나오는 개념이고요. 우리 자본적 지출은 일단 자산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감가비를 통해서 송금을 인정이 됩니다. 기부금은 발생연대 바로 송금 처리되죠. 결론은 둘 다 언젠가는 송금 처리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에는 자산 갖다가 감가비로 송금 처리. 물론 이제 자본적 지출을 바로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우리 적지상각의제, 즉 자산 취득했다가 바로 상각으로 봅니다. 같은 논리죠. 그렇게 해서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되고요. 자, 수익적 지출에 해당을 잡는 것. 1번 파손율이나 기와 이대체. 3번 기계 소모품,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매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삽입. 자, 수익적 지출이고,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3번, 업무와 관련해 시문에게 빌려준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 부당해산 부인. 4번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직원급여 가불금은 업무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도 아닙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도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 1번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자산 아니고요. 성원화 골동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유설비를 제외한 즉 일시적으로 잠깐 쉬는 유설비가 아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기계장치. 장기 할부로 취득했든 일시로 취득했든 단기 할부로 취득했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3번은 장기 할부로 취득했고 사업에 사용하는 거로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10번 결산세 단기 순이익이 2억입니다. 자, 그 다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4천이고요. 송금산, 입금, 불산입 1,000만 원입니다. 자, 따라서 뭐 다른 게 없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2억 3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법인세법 가산세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가산세를 전부 다 이 가산세율을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개념 정도,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만 개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무기장 가산세는 이제 장부 빚이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때 적용하는 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했다면, 신고 안 했다면 신고 불성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 정답 1번입니다. 2번,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우리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법인의 주주가 바뀌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지급 명세서, 우리 원천징수한 내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 명세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원천징수한 지급 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내국 법인이 설립 시 주주 등 명세서 줘야 되는 경우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2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내용이 나오는 명세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번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는 우리 법인세법상 유보 소득처분을 관리하는 명세서입니다. 13번, 중간예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합니다. 3번, 우리 중간예납 대상 의무가 있는 법인은 6개월 이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중간예납하는 이유는 이제 세금을 조기 납부, 국가에도 미리미리 돈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재정 수입, 세수 관리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뭐 원천징수도 비슷한 논리고요. 납세자의 조세 부담도 분산이 되고요. 세운 관리도 편합니다. 뭐 가장 큰 목적은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빨리빨리 들어오면 그 받은 세금으로 여러 가지 국가 운영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확보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컨셉이 있고요. 매입자 컨셉. 매입자 컨셉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사업자 컨셉에 한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영리 목적 여부에 불문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번, 면세사업자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부르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4번,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는 겸용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과세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1번 상품 판매, 2번 부동산 임대. 3번 상품권의 양도는 우리 상품권은 교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상품권하고 현물이 실질 재화 또는 용역이 교환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원재료 수입, 재화의 수입이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요. 16번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이라 표현하고요. 총 6가지가 있죠. 공급 의제, 간주 공급 같은 표현입니다. 면, 비, 판, 계, 사, 패가 있습니다. 자, 면비판은 자가 공급이고요. 자, 이 중에 논리 하나 틀린 게 있죠. 우리 판매 목적 다사업자 반출은 자금 부담 애로점 해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죠. 나머지 면비 계사표는 과세 형평. 부가세 없는 소비 방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조세 물납은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전용, 판매 목적 다섯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중요, 배 없이 잔존재화. 17번,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우리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운수업 있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등기부의 본점, 지점으로 이렇게 사업장 표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입니다. 4번 부동산 임대업은 이 부동산에 위치하는 장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정답 4번입니다. 18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1번 공급받는 장의 사업장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2번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번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4번 공급가의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으면 이거는 효력 있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19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은행업은 면세 대상, 2번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적용 대상, 3번 가공하지 않는 비식용 농산물은 우리 비식용은 국외 수입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국내 거는 면세 대상입니다. 우리 국내 게 있고요. 그다음 국외 수입 있습니다. 국외에서 오는 거는 국내 수입되는 거죠. 국내는 이제 농축수임산물,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전부 다 면세 대상이고요. 국외는 식용에 대해서만 면세 대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자, 20번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인데 22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22년 7월 1일 이후니까 1억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계산요건.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감가상각자산, 확정신고만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하고요. 면세 비율이 10%가 아니고 5%입니다.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증감입니다. 22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 정답은 1번이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비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자, 2번, 3번, 4번 우리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8가지 새삼의 면접점비 토가 있죠. 이번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면세 관련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전부 다 불공제입니다. 23번 자, 내국 법인의 우리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4번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재고자산 취득하는 경우, 우리 재고자산 취득은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번에 영세율, 3번에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4번 재무구조 개선 계획, 25번 간이과세자는 우리 8천만 원 미달입니다. 8천만 원 미달한 개인사업자,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전이고요. 공급 대가입니다. 8천만 원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대전제고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8천만 원 미달이라도 우리 처음부터 간이가 될수 없는 업종들 있죠. 대표적인 게 전문직 사업자. 금액 관계없이 일반을 적용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0개 세무의 상급 이 세법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